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 작아서. 네, 안녕하세요. 뺑반 연출단 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작년 여름에 열심히 만든 영화고요. 여기 있는 배우님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뺑반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방금 네? 포천. 포천. 많이 멀진 않네요. 아유, 홍콩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죄송해요. 네, 홍콩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영화 바로 보아주시러 주말에 또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9점대 부모님 모시고 한번 더 오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아니, 저희 부모님 보신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에 두 번 보셔도 또 보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진입니다. 네, 또 설이네요. 네, 한 살을 또 먹어야 되다니. 네, 작년에 찍었네요. 시간이 참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꽤 된 일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막 영화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서 기분이 좀 희한해요. 즐거운 관람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친구들한테 좀 얼른 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종영 다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신 거였나 보다. 네. 어쨌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주 뜨겁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서 보면서 이렇게 자리 좌석이 꽉꽉 찬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여러분이 많이 저희 영화를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즐겁게 여러분들한테 예, 인사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연휴 이제 시작이니까 떡국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하고 또 오손도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배우님과 감독님 직접 가서 나눠드릴 텐데요. 가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시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에 저희 영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SNS에도 많이 많이 내용에 대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